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지 아마.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미꾸라지 드디어 공개합니다. 이야, 굵고 아주 미꾸라지들이요. 네. 힘이 넘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논밭에 다 장어를 잡은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버셨겠어요. 예, 남들은 다 그런 걸 생각하지만 또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인공에게 미꾸라지 양식을 배우러 온 사람들도 제법 있었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미꾸라지 좀 키워볼까 하고 왔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꾸라지 눈에 풀어 놓으면 절로 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아무나 다 하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봅니까? 많이 벌죠? 그렇게 돈만 갖고 따지시면은 절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가십시오. 안 팝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배 타고 다니는 걸 떴더니 배나 타고 다니면서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미꾸라지 양식이 뭐 그리 힘들단 건지 궁금하다고요? 일단은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드물다는 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미꾸라지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곳이 적다 보니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막힐 땐 바로 이곳,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또 찾아뵙습니다. 예, 요 미꾸라지가 지금은 이상이 없는데 밥 먹듯이 들락거리며 배우고 또 배웠다는 주인공. 저희 연구사님도 힘드셨겠는데요. 네, 그러셨을 거예요. 양식을 하지 않고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다 들어오지만은 열심히 해서 성공하시는 분은 드물거든요. 미꾸라지 양식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까맣게 이렇게 씌워놓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미꾸라지 새끼죠. 이거 지금 미꾸라지 새끼인 거예요? 오, 너무 조그마해 귀여워요. 여기 미꾸라지 치어 키우는 게 어렵나요? 예, 엄청 어렵습니다. 아, 이게요? 네, 왜냐면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이게 써있는 22도, 이 예. 온도인 거예요? 예, 저거 지금 20도에서 25도 사이가 유지돼야 한대요. 지하수는 물이 18도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날씨가 30도가 넘어가면 지하수를 이렇게 품어서 물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지요. 돈 많이 갑니다. 네. 먹이 하나도 어찌나 까다로운지요. 그냥 일반 먹이를 줬더니 어느 날 죽어 있더랍니다. 어머. 아이고, 이거 왜 죽었지? 아, 이거 큰일 났네. 아유, 예, 선생님. 아유, 큰일 났어요. 아유, 우리 미꾸라지가 죽었어요. 그렇게 연구소에서 조언도 듣고 밤낮 없이 관찰도 해가며 찾아낸 결론은? 결론은? 네. 처음 미꾸라지가 태어나서 3일 후부터 한 일주일간은 첫 번째 거. 네. 그 다음 일주일은 요거. 그 다음에 일주일은 요거.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사료를 크기대로 바꿔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괜찮더라고요. 그전에는 큰 걸 주셔서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몇 마리나 죽고 손해가 얼마나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한 1억 정도 까먹었죠. 1억! 그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겠어요. 예. 지금도 가슴이 쓰리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또 잘 돼서 좋습니다, 기분이. 그렇군요. 우유 주고 이유식 주고 밥 주고 이런 식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덕분에 이제는 틈틈이 텃밭 농사까지 짓고 있는 주인공. 요즘 귀농의 재미에 흠뻑 빠져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중에 또 특이한 걸 발견했지 뭡니까? 지금 타고 가시는 이거죠? 이거 그렇죠. 뭔가 좀 달라요. 네. 뭐죠? 지금까지 봤던 경운기랑 너무 다른데 이게 경운기도 아니고 트랙터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경운기 트랙터입니다. 경운기 트랙터요? 네. 이렇게 바퀴가 돌리게 합니다. 이렇게 탈모 움직이니까 타게 되는 건가요?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원래는 이게 걸어다니면 하는 건데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타고 다니면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발명 왕이시네요. 네, 그뿐인 줄 아세요? 친절하게 바퀴를 단 손수로에 선풍기를 재활용해 만든 풍구. 쭉정이나 겨 먼지를 가리는데 이만한 게 없고요. 저건 또 뭔가요? 무거운 짐 옮길 때 런닝머신 동반기. 자, 하이라이트는 미꾸라지를 크기별로 가려주는 선별기입니다. 야, 맥가이버입니다, 맥가이버. 네. 이 생각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뭐 돈도 자본도 없고 또 그 타는 물건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